이 말을 들으면 말문이 턱 막혀. 어떤 말일까? 정답! 잠깐만! 왜? 왜 이렇게 빨리 맞춰? 야, 너 아까 여기서 빨리 너 여기 정답 맞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근데 아무도 일단 어느 정도로 도전하지 마. 아니,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헤이, 요즘, 요즘 대세 제시! Now! Now! 알았어. 제시 너무 이뻐요. 아니야. 아니야, 제시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청순 컨셉 할 거야? 아하, 그건 날아갈게요. 날아갈게요. 그 시기에 나죠. 나. 1번 힌트 주세요. 시계 왜 숨겨?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1번 힌트. 1번. 일할 때 자주 듣는 말이야. 정답!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야 잠깐만! 빨리 하겠다고! 너무 빨리 해. 오케이. 정정. 너 진짜 아트 노래 예술 완전 아, 대박. 아니야 아니야. No, no, no. 제시! No 하지 마! 오! No! 어 약간 어? 저런 거다. 비슷한 거. 어? 아 정답! 제시 제시 제시! 정답!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제시 정답! 뭐뭐 하지 말아라. No? 하지 말아라니까. 아! 제시, 컴온 좀 하지 마. 비슷해. 아우, 제시, 컴온. 맞는데 뉘앙스가 좀 틀렸어. 제시, 컴온. No. 컴온. 정답. 컴온. 제시. 컴온. No. 컴온. No. No. 제시, 컴온. 거의 다 왔어. 제시, 컴온. 제시, 컴온. 제시. 이건데 오빠 뉘앙스 맞추는 것 같아. 뉘앙스 맞아. 제시. 컴온, 제시. 저게 맞아. 근데 이거야. Come on, Jess 이거예요. 아, Come on, Jess. 오빠 거꾸로 했어. 제시 한국이라 그래. 한국은 한국은 동사가 먼저 주어가 먼저 나와. 한국은 바뀌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 Come on, Jess. 이제 컨트롤 아무도 나를 할 수가 없어. Right? 근데 이제 재석 오빠가 그 컨트롤할 방법을 찾았어. 그게 Come on, Jess를 하면 내가 당황스러워. 오, 진짜? 아, 그래서 오빠가 진짜 똑똑한 거야. 어머, 그래서 언제? 오빠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한테 닥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 아, 닥치게. 제시가 재석 오빠를 많이 믿나 봐. 그러니까 컴온 제시. 같은 제시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그 말이. 어이 아이네. 어? 왜 여기 보고 있어요? 널 보고 있는 거야. 컴온 제시. 컴온 제시. 원래 이거 있어요? 어, 이따가 너 말한 대로 저기 뚫고 재석이 형의 컴온 제시 이러고 들어간다. 오 마이 갓. 아무튼 네, 그랬다고요. 환불 원정대 무슨 뜻인지는 알아? Yes, refund sisters. 아, 그걸, 그건 내가 뭔 뜻인지 몰라. 거의? 근데 오케이. 나는 refund를 안 받아. 그럼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별로면 그냥 근데 뭐 어쩔 때 너무 비싸면 바꾸지. 아, 뭐라고 하면서 바꿔? I hate this. 누구 시켜? 누구 시킨데? 누구 시켜? 조직 너무 신사 이거. 진짜 조직을 야, 조직을 동원해? 제시. 야 제시 신사다. 아니 드래커로 보지 않고 답변들이라니까. 너 옛날 유재석 형이랑 강호동 형이랑 같이 프로그램 많이 한 거는 알아? 그쵸. 나는 아직도 그 1박 2일 한 줄 알았어. 문세윤이랑 착각했구나.